1차선으로 쫙 추월하고 GS2대가 이렇게 쫙 가는데 옷까지 깔맞춤해서 그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세네요. 근데 바람은 시원해서 날씨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한신대도 이 정도면 뭐 오늘 코스는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갈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바이크 탄 지가 15년도? 에 샀나요? 15년, 16년, 17년, 18년, 3년이 넘은 것 같네요. 오래 탔네. 입문부터 이기종으로 했고요. 제가 처음에 바이크 탄 게 제가 2014년도에 회사 직장일로 헝가리에서 이제 1년 동안 주재원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헝가리에서 1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제 유럽에 헝가리가 아무래도 유럽 그래도 가운데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다 보니까 주말이나 이럴 때 되도록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헝가리에 오시는 분들이랑 같이 뭐 여행을 하거나 또는 선배님들 이제 차를 얻어 타고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때 본 풍경 중에 우리나라만 고속도로가 바이크가 운행이 안 되잖아요. 헝가리는 다 되고 헝가리도 그렇고 유럽 전역이 다 되죠. 그때 본 풍경 중에 어디였죠? 제가 아마 체코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선배님하고 같이 선배님 차를 타고 그때 선배님은 이제 5년 이상의 주재원 생활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족분들도 다 계시고 집도 있고 차도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 분과 함께 체코에 놀러 가자고 주말 여행으로 체코에 놀러 가자고 해서 선배님 차를 타고 또 제가 운전하기도 하면서 이제 체코를 가는 길에 고속도로였어요. 도로를 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고속도로를 가면 1차선은 절대 비워둡니다. 정말 추월한 차가 아니면 1차선은 정말 비워둬요. 그리고 1차선을 잠깐 탔다고 하더라도 추월이 끝나면 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기 차선으로 2차선 이하로 돌아갑니다. 이게 꼭 1차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3차선에 있는 차들은 2차선을 통해 추월하고요. 2차선에 있는 차들은 1차선을 통해 추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월이 끝나면 원래 자기 차선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사실 헝가리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닌데 유럽 문화 자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속도로 문화나 의식 같은 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아요. 아 이건 뭐 접설이고 여튼 그렇게 꼭 가는데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2차선으로 그때 폭스바겐 제타를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타가 생각보다 그것도 나름 독일 차라서 그런지 나쁘지 않아요. 그 특히나 고속도로를 뭐 한 120 정도로 이제 막 2차선을 크루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럽 도로는 되게 여유로운 데가 많거든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길도 많으니까 이제 여행한다고 간다고 하면 물론 막힐 때도 있고 뭐 복잡한 데도 있지만 주로 그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외곽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라 변두리 쪽의 고속도로들은 별로 막히질 않습니다. 정말 뻥뻥 뚫려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데도 1차선은 절대 안 갑니다. 추월하지 않는 한. 뭐 여튼 그래서 거길 2차선으로 한 120 정도로 쫙 이렇게 크루징을 하면서 달리고 있었는데 어떤 부부 하나가
노르웨이 번호판을 단 부부가 그 BMW에서 나온 그 뭐 무슨 바이크죠? R1200GS GS를 타고 거기에 이제 옷까지 BMW로 깔맞춤을 하고 그냥 유유자적 쫙 달리다가 저희를 보고 이제 추월을 쫙 해가는 거예요. GS 두 대가 이렇게 쫙 가는데 옷까지 깔맞춤해서 그리고 그 왜 철가방 있잖아요. 철가방 3단으로 다는 거 철가방 딱 달고 이렇게 쫙 가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와 진짜 멋있게 산다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부부는 노르웨이에서 헝가리랑 그 밑에 전역까지 물론 휴가 끝나고 돌아가는 건지 뭐 이제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휴가를 보내면서 그때가 딱 그 휴가철이었거든요. 여름철에. 근데 또 거기는 여름이라고 막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찌게 덥고 막 이러질 않아요. 습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서 나름 쾌적합니다. 물론 온도가 조금 뜨겁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뭐 땡볕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괜히 유럽 애들이 햇빛을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할 만이니까 좋아하지. 우리나라 오면 싫어할까요? 뭐 여튼 그래서 그걸 보고 와 뻑이 가서 야 나도 저렇게는 못 살아도 뭐 비슷하게는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